마늘부터 냄비에 넣어주시고요. 통째로 넣는다. 네, 300g 통만. 편썰지 않네요. 네, 편썰지 않고 통으로 넣어줍니다. 그래서 마늘 왜 썰어 넣으면 더 향이 많이 나잖아요. 썰어 넣어도 향이 많이 나는데요. 좀 보관하기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통으로 했을 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. 진이 나서 썰면 그림이 또 걸쭉해지죠. 마늘 그 매운 맛이나 향이 그냥 있을 때보다 썰게 되면 산소와 강해져? 접하면서 강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 다 썰어서 넣으시면 저 기름 맛이 너무 맵거나 그렇죠. 아니면은 바깥에서 매운맛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심심할 수 있어요. 아, 오히려. 네, 그래서 그렇게. 저 경우는 그냥 통마늘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파 30g 넣어주시고요. 올리브유 300g. 마늘하고 동량을 넣는다. 아. 네, 좀 자작하게 잠길 수 있게. 그럼 그거 얼마나 끓이면 돼요, 그렇게 해서? 이렇게 이제 좀 센 불로 해서 쭉 열을 올려주시고요. 네. 한 중약불에서 한 2, 30분 끓이시다 보면 금색깔로 변합니다. 황금색깔로 싹 예쁘게 올라와요. 그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올리브유 말고 카놀라유라든가 뭐 카놀라유? 다른 거? 네, 좋습니다. 다 좋은데 이제 마늘을 익히다 보면 산도가 조금 있어요. 신맛이 조금 올라오게 되는데 올리브유 향이 그걸 감춰줍니다. 네. 그래서 찰떡같이 이 친구들이 잘 버무려져서 알토란 맛기름이 완성이 됩니다. 근데 또 이제 좋은 건 올리브유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마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식품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 이후 됐다. 네. 그럼 저런 거 좀 가까이 둬야지만 그렇죠. 건강을 좀 네.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 혹시 나중에 그 맛기름을 만들어서 보관할 때 마늘 걸러내지 않고 같이 보관할 겁니까? 네, 마늘도 같이 보관하는데요. 아.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마늘도 써서 더 맛있게 느끼실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진짜 다용도로 활용하네요. 장아찌 안에 들어있는 거를 또 써서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. 저렇게 해놓으면 봉골레 할 때 마늘 따로 안 넣고 적어놓고 그치. 바로 하면 되는 이게 뭐 바게트 같은 거 하나 사셔서요. 그냥 넣어서. 지금 올라오는 마늘 스프레드로 발라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. 네. 이제 한 30분 정도 되면 이렇게 황금색깔로. 황금색이네. 이렇게 올라옵니다. 색깔이 충분히 나오면 향이 다 올라온 겁니다. 색깔이 이렇게 황금색으로 올라오면서 겉은 쫀득하고 안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 나서 맛있겠다. 그게 또 익힌 마늘 먹는 묘미잖아요. 그럼 이제 파는 건져서 제거해 주세요. 파는 제거해 주시고요. 진액도 나오기도 하고요. 네. 빨리 딱. 자, 이제 불 끄고 식히면 끝인가요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비법이 하나 남아있어요. 아, 비법 나옵니까? 자, 마늘을 맛을 볼 수 있는 우선시 식권 드리겠습니다. 마늘 맛이요? 마늘 궁금해요, 근데. 마늘 궁금해. 네, 마늘 하나를 드실 수 있는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, 진짜. 우선시 식권. 어떤 비법입니까? 기름에 불을 끄고 후추를 한번 넣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, 불을 끄고 넣어야 돼요? 네, 불을 끄고 넣으셔야 돼요. 끓는 도중에 이제 후추를 넣으시게 되면 후추가 좀 탈 수가 있어서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온전히 후추 향만 넣을 수 있게 한 20알 정도 추가해서 따뜻할 때 넣으시면 향이 쭉 올라옵니다. 그럼 이 후추를 넣으면 어떤... 그냥 나락한 거냐 마늘 이 그 향이 너무 좋은데 후추가 마늘 향을 해치지는 않고요 풍미만 네. 잘 올려줍니다. 아. 자 그러면 우리 한알 마늘 한알 우선 근데 거. 저는 진짜 너무 익힌 마늘 좋아해서 너무 궁금해요. 아 진짜 아니, 맛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만기 쌤 나 째려. 아 저 익은 거 봐요. 저 맛있게 익은 거 봐. 와 노릇노릇.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맛있지. 진짜 가장 맛있게 익은.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. 내가 볼 때 숟가락까지 다 드실 것 같아요. 달아요, 달아요. 아, 그렇죠. 왜 달지? 아, 마늘의 단맛 때문에. 파르르 녹으면서 너무 달아요. 아, 이렇게 해서 오일 완성이 됐으면요. 네. 위험하니까 한 김 식히셔서 네. 병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플라스틱 이런 거 쓰시면 안 좋아요. 그렇죠. 네, 병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. 오일 먼저 쭉 따라주시고요. 그냥 감봤어요. 색깔 이쁘다. 그냥 감봤어요, 완전 진짜. 그리고 이제 마늘. 으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마늘 채워주시면 이거 또한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보관할 때는 병입된 걸 가지고 이게 빛이 닿으면 산화가 될 수 있어요. 모든 기름들이 그렇듯이. 그래서 검정 색깔 비닐봉지 있잖아요. 검정 비닐봉지로 한번 싸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식으면 이제 뚜껑 덮어서 보관해 주시면 네. 깔끔하게 만들어 두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원영우 셰프님의 알토란 맛기름이 완성됐습니다.